네, 글로벌 이슈들을 좀 정리를 해봤는데요. 그 중에 좀 속보가 전해져서 함께 전해드리고 좀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제 아마 미사일 발사를 했다는 북한의 소식이 좀 있었는데 이것이 북한 쪽에서의 입장이 표명이 조금 전에 나왔습니다. 자, 새로 개발한 극초음 미사일 화성 8형을 시험 발사했다라는 것을 직접적으로 북한이 언급을 하는 모습이었는데요. 어제 문재인 대통령이 이것에 대해서 미사일 발사, 뭐 북한의 성명에 대해서 분석하고 이것에 대해서 대응책을 마련하라라는 지시가 있었는데 과연 이것이 또 시장에 어떤 영향을 줄지 북한과의 관계도 여전히 조금 계속 오르락내리락 롤러코스터를 타고 있다라는 상황. 아침마다 좀 새벽마다 계속 나오고 있네요. 북한이 어제 이야기 나왔던 미사일, 새로 개발한 극초음 미사일 화성 8형을 시험 발사했다라는 것을 직접 입장을 밝히는 이야기까지 함께 먼저 좀 체크를 해보고 글로벌 이슈 이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글로벌 이슈 와치업 확인해 보겠습니다. 어떤 일들이 일어났고 또 어떤 영향을 우리 시장에게 줄지 자세하게 분석해 보는 와치업 시간. 오늘은 SC 글로벌 센터의 김선규 소장과 함께 역시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소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어제 우리 시장도 좀 낙폭이 크게 나오면서 쉽지 않겠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뉴욕 시장이 그래도 좀 버텨줬으면 했는데 오늘 오히려 뉴욕 시장이 더 큰 하락이 나왔습니다. 사실 지금 어떻게 보면은 이제 미 증시 자체가 네.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흔들린다고 보셔야 되거든요. 근데 네. 그게 지금까지 오히려 잘 버텨왔다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게 원래는 진작에 왔어야 될 조정들인데 어떻게든 이제 지금까지 잘 버텨왔는데 이제 더 이상 버틸 힘이 없다고 보는 거죠. 일단 가장 중요한 거는 국채 금리가 급등하면서 일단 하락 출발했다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고 네. 그다음 두 번째로 이제 여기에 대해 가지고 현재 앞으로 미국 그 정부가 디폴트가 일어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오히려 이제 2시 이후에 잠깐 반등 들어왔는데 결국 못 올라가고 하락 마감을 했거든요. 여기서 봤을 때는 일단 전체적으로 일단 원자재는 다 급등, 즉 인플레이션 영향을 받아가지고 원자재들이 다 급등하는 상태에 올라가 있고 그다음에 그런 상태에서 지금 기술주들이 또 이익이 어느 정도 나오지 않는 상태에서 자꾸 하락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여기에 대해 가지고 또 다른 이슈가 이제 결국은 앞으로 있을 그 미 재무부, 정확하게 미 정부가 과연 셧다운을 할 것이냐 아니냐 이 부분에 대한 네. 게 가장 큰 이슈가 되는 거죠. 그래서 현재 여기에 봤을 때 이 3대 지수는 우선 그 전체적인 그 그래프, 지수 그래프상으로 그 차트상으로 봤을 때는 결국은 재하락 시그널이 거의 지금 발생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사실은 오늘 간신히 지금 바닥을 잡았는데 거기서 조금 더 밀렸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과연 이번에 그 정확히 해서 오늘 새벽 말고 이제 목요일 새벽까지 해가지고 즉 이번 수요일 장이 어떻게 다시 좀 반등을 가질 수 있을지 여기에서 그냥 과매도로 나와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번 어느 정도 반등할 수 있을지 여부를 잘 지켜봐야 되는 게 이제 지금 중요한 포인트가 되었고 네. 그다음에 지금 현재 그 옐런 재무장관이 현재 미 재무부가 이제 10월 18일 되면은 사실상 이제 비상조치도 더 이상 할 수 없기 때문에 디폴트가 될 수 있다라는 이런 언급을 함에 따라가지고 네. 사실상 그 민주당 그 하원이죠. 하원하고 상원이 지금 굉장히 압박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네.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국회에서 과연 이걸 어느 식으로 넘어갈 것이냐 아니면 이것을 과연 연준이 이 플레이북을 과연 이제 발동을 시켜가지고 어떻게 넘어갈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한 게 지금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되었는데 앞으로 이제 이번 주까지 말고도 다음 주 말까지 해가지고 과연 연준에서 어떤 시그널이 나오지 않다 그러면 사실상 이번엔 조금 조정이 꽤 크게 들어올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일단은 그 이 민주당에서 아무리 이걸 밀어붙이려고 해도 지금 상원하고 그다음 민주당 내 진보파들이 이걸 굉장히 지금 막고 있거든요. 네네. 그리고 또 특히 중요한 게 그 파월 의장이 오늘 이제 상원 청문회에서 얘기하기를 그 고용 회복은 지금 더딘 상태고 아직까지 완전 고용까지는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테이퍼링에 대한 진행 요건은 갖춰졌다. 즉 하겠다는 얘기를 사실상 그렇게 네. 얘기를 했거든요. 그 얘기는 뭐냐면은 있을 수 없는 일인데 미국이 지금 현재 우리가 너무 유동성을 과하게 지금 공급을 했기 때문에 이제 여기에 대해 가지고 공식적으로 이제는 빼야 되겠다. 이제 어느 정도 유동성을 줄이겠다라는 걸 이제 언급을 해버렸단 말이죠. 네네. 그럼 이런 이야기들이 나왔을 때 사실상은 이제 그러면은 관리를 어떻게 했느냐라는 이제 책임론이 나오는 거죠.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이제 과연 그 파월 의장이
이거를 지금 현재 지금 진화하는데 어떻게 진화할 것이냐가 되게 좀 중요한 포인트가 됐습니다. 그리고 또 이것 때문에 또 사실 이제 엘리자베스 워런 의원이 이제 여기에 대해서도 당신이 이렇게 해서 은행을 좀 더 위험한 방향으로 이끌어갔기 때문에 당신의 연임을 반대한다는 이런 말도 지금 나오고 있는 상태고요. 네. 물론 이제 거의 연임할 확률이 80% 넘어가지면 쉽진 않을 걸로 일단은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좀 그 이 부분 어떻게 넘어가느냐가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조금 전에 또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실적을 발표했는데 뭐 실적은 뭐 컨센서스에 거의 부합하는 수준이었는데 문제는 이제 다음 분기에 대한 실적의 가이던스를 낮춰 잡았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시간의 거래에서 지금 4% 가까이 빠지고 있는데 네. 자, 이러면 또 우리 시장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삼성전자의 실적도 아무래도 좀 우리가 기대치 못 미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이야기도 나오는데 어떻게 보세요? 지금 현재 그 반도체 가격은 특히 이제 메모리 반도체 가격이 지금 상당히 떨어지는 상태에 네. 있고 다음 지금 이제 필리 지수,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오늘 굉장히 많이 떨어졌거든요. 네,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기술주들에 대한 그 거품들이라고 해야 되나 이것들이 지금 완전히 어느 정도는 조금 거치어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는 오히려 잘 됐다고 저는 보고 있는 것이 이 상황에서 삼성전자가 오히려 저가로 미리 떨어졌잖아요. 그럼 이 상태에서 지금 바닥을 받쳐주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에게는 더 좋은 기회라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네. 자, 일단은 뭐 미국 증시 하방 압력이 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느 정도 일단 내일 아까 말씀해 주신 대로 미국의 내일장 이제 오늘 이 저녁부터 시작되는 오늘 미국장이 중요하다. 이걸 받쳐줄 수 있는지 한 번 더 큰 하락이 좀 나올지 이것을 좀 체크를 해봐야 되겠다라는 의견. 일단은 오늘 시장에 우리도 부담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출발을 할 것 같습니다.